무너져서 내려가지 않겠다 해갖고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들인데 세상에 꽃이 이렇게 커요. 꽃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지은타샤 TV입니다. 오늘은요, 지은타샤 정원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꽃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는 못 보여드리지만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이제 핀지좀된 아이들하고 그리고 이제 필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즐감하세요. 이 아주가도 처음에 옮겨와서 비실비실 제대로 성장을 못하더니 요즘엔 요렇게 줄기도 뻗고요.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날이 더워져서. 그리고 꽃들이 이렇게 조개나물 꽃처럼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금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얘는 일반 아주가. 그리고 여기 가운데 중간중간 있는데요. 그리고 얘는 미니 아주가예요. 미니 아주가. 입장이 이렇게 작아요. 미니는 꽃도 작습니다. 미니 아주가도 미니 아주가가 월동을 최고 잘 해요. 덩치는 작아도. 그리고 제가 무늬 아주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얘도 엄청나게 잘 퍼지는 아이인데, 이사를 하고, 너무 일찍, 이사를 한 관계로, 이렇게 살아남은 아이들이 별 없어요. 요 아이 하나만 지금 살아남았는데요. 아직 꽃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성장을 지금 보여주겠습니다. 잔디페랭이. 잔디페랭이들이 여기가 땅이 영양가도 하나도 없고요. 정말 완전히 말도 못하게 메마른 땅이에요. 이렇게 수로를 제가 판 곳에, 요게, 요쪽에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 구독자님 안녕 언니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요쪽에 뿌리를, 얘들이 쫙 퍼지면 뿌리를 박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흙이 이쪽으로 무너져서 내려가지 않겠다 해갖고,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들인데, 세상에 꽃이 이렇게 커요. 꽃이 이렇게 큰데 지금 어젯밤부터 비가 와서 비를 맞아서 조금 꽃들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꽃들이 아주 커요. 제가 잔디페랭이를 다른 곳에서 봤을 때이 정도로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 영양가 없는 땅에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와, 제가 퇴비를 한번 올려주기는 했는데요. 옆에 이렇게 사이사이 공간에서 퇴비를 한번 주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퇴비가 싹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다 갔는지. 제가 물줄 때마다 실려 내려갔나 봐요. 세상에, 근데 꽃이 이렇게 크게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아직까지 꽃이 안핀 아이들도 있는데요. 여기 다 피면 너무 이쁘고, 얘네들이 지금 덩치들도 꽤 많이 커졌거든요. 덩치가, 정말 포트에서 처음에 올 때보다 엄청 커졌는데요. 여기를 만약에 여기 살살 공간을 다 덮고 꽃들을 이렇게 피면 엄청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풍둥도 이렇게 지금 꽃망울을 물고 있어요. 이제 조만 꽃망울이 전부 가지 끝에마다 전부 다 지금 꽃망울을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배풍둥을 제가
구매를 했을 때 키큰 아이들을 다 잘려서 왔어요. 줄기가 잘려서 왔는데 줄기 가짓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줄기 가짓수가 많고 끝에 달린 애들마다 지금 꽃망울을 다 물었고요. 이 아이는 그 후로 또 배풍등 제가 월동시켰던 아이가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새순이 올라오지 않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화분을 털어보니 역시나 뿌리 쪽에서 아무 소식이 없고요. 월동을 못했더라고요. 노지 월동을.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 아이들을 또 들였는데 이 아이들은 줄기가 잘려서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키가 큽니다.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꽃망울을 물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꽃망울을 물었죠. 자, 여기도 꽃망울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요 배풍등은 보라색으로 연보랏빛으로 피다가 하얀색으로 바뀌는데요. 꽃잎에 각이 있어요. 각이 있으면서 너무너무 청초하고 뭐 그런 느낌? 가냘프고 청초하고 소녀소녀한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너무 좋아한답니다. 이제 곧 조만간 배풍등 꽃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샤스타 데이지가 이렇게 활짝 폈어요. 엊그저께 꽃망울들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이 아이들은 월동한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뭐 희끗희끗하게 몇개 보이는 애들은 제가 저쪽에 양귀비를 심었는 뿌리를 아니 저쪽에 양귀비 씨앗을 뿌렸는데 가을에 뿌려놨어야 될 거를 봄에 혹시나 하고 뿌렸는데 역시나였습니다. 하나도 나오질 않아서 사시타 데이지를 모종을 심었어요. 그래서 저쪽에도 이제 개화를 했고요. 여기 지금 노랑 아이리스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꽃망울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 꽃망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 올라오더니 이틀 사이에 지금 이렇게 다섯 개가 됐어요. 그리고 독일 북꽃은 점원 아이리스? 꽃이 피면 또 말씀해 드릴게요.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